미분양률을 낮추겠다며 혈세로 보조금까지 줘가며 업체들에게 산단 부지를 떠넘기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. 부지를 헐값에 내놓고 특혜를 몰아주며 분양했던 10여 년 전 농공단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. 그렇게 분양률을 끌어올린 농공단지,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? 정희진 기자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. 담양 농공단지의 한 제조업체입니다. 공장 내부에 자재는 쌓여 있지만 기계는 멈춰서 있습니다. 지자체에서 수의 계약을 따 납품할 물건이 생길 때만 가동하기 때문입니다.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. 어디 계약을 해줄 테니 이거 인센티브를 달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얻는 게 알아듣죠?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얻는 거고.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금액이 상관없이 지자체와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해 공장만 세워두고 가동은 하지 않는 업체를 다른 지역 농공단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농공단지를 가야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갔지. 그렇지 않습니까? 강제자 상품을 떳떳하게 내고 가지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농공단지 평균 분양률은 94%가 넘지만 현장은 썰렁합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농공단지는 분양이 100% 완료된 상태입니다. 모두 27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7개 업체만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지자체 수의 계약 제품조차 농공단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줄을 잇습니다. 지난 한 해 전남도가 감사한 7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에서 이 같은 부적정 수의 계약이 적발됐습니다. 페이퍼 컴퍼니는 좀 걸러내고 그 혜택을 받고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좀 방지하는 방법으로 좀. 혈세를 쏟아부어 조성해놓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농공단지의 모습을 일반 산단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